2023년 2월 14일 예, 오징어 오늘 오징어 한 상자 14만원 하면 될 것 같아요. 14만원 저기 예, 지금 사람들 쭉 서 있죠. 예, 주민들입니다. 예, 그리고 예, 저기 앞에는 예, 문어 경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죽도시장 문어 경매. 예. 예, 이건 아구입니다. 아구. 예, 요즘 아구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보이시죠? 예, 굉장히 싱싱합니다. 예, 아구가 들어왔습니다. 아구가 들어왔어요. 아구, 아구, 아구. 요즘 아구값은 한 상자 지금 예, 8만원, 9만원 주셔야 되거든요. 예, 아구값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예, 오징어 입찰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기 보이시죠? 예, 깔려있는 게 저게 오늘 들어온 예, 생물 오징어입니다. 자, 오늘 들어온 오징어는 한 상자에 예, 14만원 정도, 14만원,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은 수수료 포함하, 수수료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오징어 한 상자 갖고 가서, 이제 요 상인이 이제 소매로 이제 소비자한테, 소매로 판매를 하는 가격을 제가 이제 측정을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대충 판매가를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예,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저기 멀리서 또 문어 경매가 예, 경매를 하고 있는데 예, 멀리 있어서 이 문어 이 입찰가가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이 문어값을 이제 측정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우리 형님, 예, 오징어 열심히 싣고 있네요. 와, 오늘 들어온 오징어 진짜 싱싱하니 물 좋다. 예, 예, 오늘은, 예, 글자로 치는 것보다는, 예, 이 음성으로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예, 음성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해주는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죽도시장, 예, 포항수협 죽도입판장, 예, 어시장, 예, 입판장입니다, 입판장.
웬일이니? 야, 우리 주민 동생, 예, 오징어 열심히 싣고 있습니다. 예, 오징어랑, 예, 수산물, 예, 대구도 많이 사고 하는 우리 중매인 동생입니다. 어릴 때 같이 컸던 동생인데 저보다 나이는 3살 적습니다. 여기 중매인입니다. 예, 죽도 어시장 체험 수산 현장입니다. 체험 수산 현장. 예. 어유, 우리 동생 전화 받네. 예. 안녕, 우리 동생. 죽도 어시장 체험 수산 현장. 예. 체험 수산 현장입니다. 체험 수산 현장. 오늘 아구값은 한 상자에 모조도 지금 8-9만원 주셔야지, 예,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구가 진짜 금값입니다. 저게 뭘까요? 예, 살아서 펄떡펄떡거리죠. 예, 저거는 청어입니다. 청어. 예, 살아있는 활 청어. 예, 사이즈는 작고요. 예, 오늘 이 청어 한 상자 지금 사시려면, 예, 못 주셔도, 예, 45,000원은 주셔야지 한 상자, 예,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어 굉장히 좋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예, 오늘 들어온, 예, 생물 오징어랑, 예, 아구. 와, 굉장히 싱싱합니다. 우와, 때깔은 보십시오. 예, 때깔이 살아있습니다. 예. 우와, 무더가 살아가지고 저쪽으로 계속 끼어오고 있습니다. 우와, 무더가 저 발 쪽으로 계속 오네요. 예. 와, 문어 한번 보세요. 예.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나는 문어, 나는 문어. 우와, 끝내준다. 예. 계속 내 쪽으로 오고 있네요. 어, 니 말라고 오노. 와. 이 문어는, 예, 한 16kg에서 17kg 사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문어가, 와, 굉장히 큽니다. 예. 예, 보세요. 예. 계속 저쪽으로 오더라고요. 예. 문어가 제가 좋은가 봐요. 여기는, 예, 죽도 어시장, 예, 포항 수협, 예, 죽도 입판장, 건너판장입니다. 건너판장. 예, 여기를 예전에는, 예, 이 시장이 할성아, 이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여기 동빈나루라고 불렀거든요. 예, 여기 배가 됩니다. 예, 지금 점치망 배 들어왔고요. 오늘, 예, 잡아온 거는 없고, 예, 오징어 조금 잡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예, 날씨, 아직까지, 어두워서, 예, 어둡고, 날씨가 춥습니다. 용모 앉아 놓으면서 가져가. 얘기를 해야 돼.